안녕하세요, 강나몰입니다. 어쩌면 많이 실망하실 제 소식을 전합니다. 지난주에 현대모비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기 좋게 그 밑으로 하락하더군요. 제 지난 영상을 봤던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저는 2020년 12월부터 총 5번에 걸쳐서 현대모비스를 매수했습니다. 애플카 이슈에 따른 급등에 추격 매수했던 2차 매수 비중이 가장 큽니다. 사실상 3차, 4차, 5차 매수는 물타기죠. 그리고 정말 정말 더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24만원 선을 깨버리니까 오전에 지켜보다가 손이 먼저 나가더군요. 돌이켜보면 비중을 너무 크게 들고 있었던 것 같고 괜찮은 척 했지만 제게 부담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. 매도하고 나니까 제 현대모비스 종목을 응원해주던 주변 친구들, 카톡방 주주분들,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생각나더군요. 매도한 걸 영상으로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도 매도했으면 이렇게나마 소식 공유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봅니다. 남은 500주는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보겠습니다. 종목 토론방에서 저를 찾는 분이 계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제 소식을 답변드립니다. 울고 있습니다.